바로 옆이 얼마야? 1 바로 옆에가 얼마야? 1 바로 옆에 있는 숫자. 오늘 범위 안에 수를 어떤 범위 안에 그냥 이렇게 실수. 우리 함수 실수잖아. 저희 실수 시간 내에서 실수라야 연속이 되는 거잖아. 실수가 아니면 연속이 안 되잖아.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. 겸겸 있으면 시간을 연속적으로 가야지, 그죠? 그럼 실수 시간 범위 내에서 보면 1 바로 옆에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, 숫자가 있긴 있나? 1 바로 옆에 숫자가 있긴 있나? 없어? 이어져 있으니까 있긴 있는 거 아니야? 실수는 이 선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.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잖아. 끊어져 있지 않고 연속적인 거, 컨티뉴어스 하단 말이야. 그러면 1 바로 옆에 숫자가 뭐지? 있긴 있어? 1 바로 옆에 숫자가 있긴 있어? 몇 개? 한 개? 두 개? 세 개? 1 바로 옆에. 1 바로 옆에 1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하면 두 개 있나? 두 개 있나? 아니면 세 개? 1 바로 옆에? 네 개? 아니면 없어? 한 개만 있어? 없어요. 네? 없어요. 1 바로 옆에 숫자가 없어? 있다고. 있다고 할 수 없어. 없으면 연속이 안 되는데? 바로 옆에 있다고. 바로 옆에 있다고 했죠. 바로 옆에 없으면 연결이 안 되면 끊어져 버리는데? 바로 옆이라는 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리란 뜻인데,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거리라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거리라는 게 많다. 거기서 반만 나눠도 새로운 거리가 바로 주거든요. 그런데 연결은 돼 있잖아. 네. 연결이 돼 있으면 1 바로 그렇잖아요. 이거 봐봐요. 이게 붙어 있잖아, 그죠? 붙어 있으면 1 바로 옆에가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. 뭔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. 붙어 있다는 거. 내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, 그죠? 아닌가? 떨어져 있으면 이 사이에 뭔가 틈이 있을 거고. 실수는 연속적이니까 끊어져 있으니까. 그죠? 붙어 있어야 되잖아, 그죠? 붙어 있으면 1 바로 옆에 뭔가가 있어야 돼. 그죠? 당연히 수니까 수가 있어야 되겠지. 유리수가 있을까, 무리수가 있을까? 1 바로 옆에. 1 바로 옆에 유리수가 있을까, 무리수가 있을까? 환장하겠지, 그죠? 네. 아니, 나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, 실수하고 있는데, 지금? 원래 이제 실수가 실수로 만들어진 거라서 위험한 부분 실수. 이 수학과에서 수학과는 수학과 전공 이렇게 하잖아요. 수학과 가면 4년 내내 실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. 네. 실수가 무엇인가. 근데 4년 졸업하고 나서 결론은 뭐야? 모르겠어. 1 바로 옆에 숫자 뭐예요? 있긴 있어? 몇 개 있어? 있긴 있어? 1 바로 옆에 숫자가 있긴 있냐고. 1 이쪽 편에 확실히 있어? 그럼 몇 개 있어? 그거? 한 개? 두 개? 세 개? 내가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? 1 바로 옆에 이쪽 편에 숫자가 몇 개 있냐고. 있긴 있어야 돼. 무조건 있어야 돼. 왜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. 당연히 몇 개 있어요? 뭐 한 개? 한 개? 두 개? 세 개? 네, 그죠?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지. 네.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. 그래서 그 1 바로 옆에 숫자가 있긴 있어. 있긴 있는데 이게 몇 개인지는 몰라. 한 개 이상 있어. 한 개 이상 있어. 한 개 이상. 있긴 있어.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고,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거시기하고. 아, 왜냐면 그렇잖아. 이 자연수 범위에서 1 바로 옆에 2가 있잖아. 그러면 1 바로 옆에 뭐냐? 2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실수에서는 분명히 1 바로 옆에 숫자가 있어. 왜냐면 연속적이니까 분명히 있어야 돼. 예,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?
1 발음의 숫자가 뭔지. 1.009? 그거 안 되지.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 있을 거 아니야, 그죠? 대답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는 거야. 보세요. 저기서 우리가 변화를 얘기할 때,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갈게요.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조금 이제 답습할게요. 두 개 있어. 그러면 이제 변화에서 평면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, 그죠?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변화량, 세로 변화량에서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.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했는데 이것들을 뭐 이렇게 변화했는데 이걸 좀 촘촘하게 보고 싶어. 그러면 이렇게 짧게 쪼개면 되는 거지. 짧게 쪼개면 되는데 그 짧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소 단위로 쪼개면 돼. 그죠? 시간을 이렇게 수 단위를 최소 단위로 쪼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떠냐면 이 수가 여기에서 여기 0에서 1 사이 가는 데만 또 숫자가 무한히 많아. 심지어는 0하고 뭐 100분의 1하고 1 사이도 무한히 많아. 그죠? 그래서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도 다 무한히 많지.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근데 이론적으로 맞지, 그죠?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무한히 많아. 무한히 많은 수가 있어. 그래서 어느 두 개를 잡아도 그 사이에 무한히 많이 있다고. 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나는 이해가 안 돼. 아직도 이해가 안 돼.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뭐. 머리가 나쁜 분들은 뭐 받아들여야지 뭐, 그죠? 그래가지고 무한히 많아, 그죠?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최소 단위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다루면 되는데 최소 단위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. 무한히 많으니까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. 그죠? 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거 지금 하면 되는데 두 점 사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단위로 잘라서 요거당 요거 변화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수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지. 예를 들면 0이 있고 1이 있고 여기 2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 변화한 거 이거 보려면 그죠? 그 2에서 1 그리고 여기에서 그거에 따라서 값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. 그죠? 예.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바로 옆에가 뭔지를 몰라.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라고 있으면 근데 이거를 그냥 모르니까 어떤 문자 그냥 A로 이렇게 놓고 그래서 A 빼기 1 해가지고 그죠? 뭐 FA 빼기 F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최소 단위로 이렇게 하려니까 얘를 문자로 나타내기도 힘들어. 왜?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는데. 그죠? 무수히 많은 거. 그죠?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문자로 나타내기도 좀 애매해. 그 대상을. 이해가나?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1 바로 옆에 어떤 숫자가 명확하게 한 개가 있다 치면 일반 옆에 어떤 숫자가 한 개가 있어. 그러면 그 한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냥 뭔지를 모를 뿐이야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빼기 이거 그 다음에 요거일 때 위치 빼기 요거일 때 위치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가로 변화 세로 변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른단 말이야. 그러면 얘를 한 문자로 나타낼 수가 없지. 나타내면 안 되지. 그럼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. 그러니까 한 개인 걸 알면 그 옆에 있는 숫자가 수는 숫자인데 표현만 못하지 그냥 하나의 숫자다 한 개다. 그러면 그냥 문자로 a 빼기 1 뭐 이렇게 해버리면 돼. 문자로 하나 쓰면 돼. 근데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. 있긴 있어. 그러면 얘를 문자로 표현하기가 애매해. 문자로 표현하면 틀려버리는 거지. 왜? 문자로 하면 한 개짜리니까.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.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소설을 쓰지. 어떻게?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. 여기서 이제 이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여기서 등장해.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였냐면 수학은 그 전까지 배울 때는 전부 다 등호로 설명이 됐지. 이거는 이런 거랑 같고 이거는 이거랑 같고 이거는 이거랑 같고 짜증나게 그죠? 이거는 이거랑 다 같대 그죠? 그래서 갔다 해서 그죠? 예. 애랑 어른이랑 같다 뭐 이렇게 그죠? 예, 그래가지고 예, 맞먹게 되는 이런 거 수학은 전부 다 이제 등식으로 이렇게 연결됐거든.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 멍멍 소리를 해요. 어떻게? 1이 있는데 이 옆에 수가 이제 뭐 한 개지 뭐 이거 모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
어떤 수가 있는데 그 1로 어떻게? 1로 한없이 한국말로 쓸게요. 다가간다. 1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? 1 옆에 1 옆으로 한없이 다가간다.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. 수학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어떻게? 그죠?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용어잖아. 네, 그죠? 뭐냐면 1이 있는데 1 옆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숫자를 만드는 거야. 예. 네. 모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. 왜? 바로 옆에 뭐가 있으면 그거를 딱 지정을 하면 되는데 지정을 못 하겠는 거야. 근데 있긴 있어. 그래서 어떻게? 1로 한없이 다가가는 놈이 있다.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는 거지. 예. 사귀었을 때 보통 이렇게 하지. 그죠? 애매모호하게 새로운 거 만들어서. 그죠? 그래서 요렇게 한없이 끝없이 다가간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기호로 나타내면 1로 한없이 다가간다 해가지고, 그죠? 1로 한없이 다가간다. 1로 한없이 다가간다. 이렇게 한없이 1로 한없이 다가간다. 뭐가 1로 한없이 다가간다.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게 1로 한없이 다가가는 숫자다. 뭐 이렇게 이해가요? 네, 이렇게. 요걸 이제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숫자가 1로 한없이 다가간다. 한없이 영어로 쓰죠. limit, limit. 그죠? 좀 더 줄여가지고 요거만 돼가지고 그렇게 쓰죠. 이해가나?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리미트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리미트가 한국말로 극한이고 극한이 이제 그 한없이 다가가는 뜻이고 그냥 한없이 다가간다를 그냥 LIM으로 쓴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1로 한없이 다가간다 그러한 숫자를 하나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숫자 하나라면 그냥 문자로 나타내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한없이 다가가는 예. 1 바로 옆에 한없이 다가가. 근데 한없이 이렇게 다가갔어. 그러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저 네모라는 게 그러면 1이 될 수 있어? 없어? 1이 되면 안 되나? 그죠?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요. 1로 한없이 다가가. 근데 1은 아니야. 근데 1 바로 옆에 있어.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빈틈은 없어. 그 1은 아니야. 그래서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두 개인 듯 하나 같은 두 개인데 두 개 같은 한 개 같은 두 개. 그죠? 아니 이 개념이 그렇다고. 아니 얘들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. 이게 지금 내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 배운 극한이 그 개념이야.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래도 있죠. 썸인가? 전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인 듯 뭐 내가 그죠? 그죠? 하나인 듯 하나 아닌 하나 같은 둘 뭐 이런 거 정확한 표현이야. 네. 네. 두 개인 듯 두 개 아닌 하나 같은 뭐 이런 거 그죠? 그죠? 여기서 이제 극한적 개념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실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. 지금 아니 이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면 이걸로 가지고 해서 지금 실수를 저걸로 설명하는 거야. 그러니까 실수를 다뤄야 된다고. 실수를 다루려면 이 극한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실수를 다룰 수가 없어. 실수를 다룰 수 있어야 실수와 실수를 해서 함수를 다루거든.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실수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. 실수를 다루려면 실수는 어떤 문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아니야. 왜 그러냐면 수와 수 사이에 무한히 많은 놈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 놈을 가지고 수와 수 사이에 무한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 놈을 어떻게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? 1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놈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? 어떤 숫자가 어떤 그게 있는데 어떤 게 한없이 그 숫자 옆으로 다가가. 그래서 그 수는 그 수와 이 수 사이에는 빈틈이 없고 떨어져 있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아니고 그렇지만 반드시 떨어져 있는데 얼마 예, 그 사이에 틈 없이 예, 근데 그게 그 사이에 이게 몇 개가 있는지 몰라. 어쨌든 얘는 거기에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 옆에 몇 개가 있는지 몰라.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속되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의 차이가 이게 뭐냐면
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. 왜? 그 사이가 무한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상해지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수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무한히 많고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기가 힘든 거야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냐면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수들을 다뤄야 되는데 수면 그 하나하나를 문제로 뭐 A, B, C, D 이렇게 다루면 좋잖아. 띄엄띄엄. 근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거야. 이것 때문에 수가 그 사이에 무한히 많으니까. 그래서 어떻게 다루냐면 얘를 구간으로 다루는 거야. 하나로 못 다루니까 하나하나씩은 못 다루니까 구간으로 다루는 거야. 근데 구간으로 다루는데 구간으로 이렇게 다루면 이렇게 겹치고 이게 되잖아. 폭이 생기니까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만들어내. 오픈셋이라는 건데 뭐냐면 오픈 그러니까 뭐냐면 양옆이 트여 있는 거야. 양옆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나 보면 이렇게 이 주변에 보이죠? 아우라. 나의 아우라. 안 보여? 진짜인데? 내 주변에 이 후광 이런 거 안 보여? 이게 사람마다 이게 후광이 이렇게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는 지금 표면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 옆에 뭔가가 있단 말이지.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가 있어. 그래서 완전히 닿지 않아도 조금 떨어져 이 근처만 어느 정도 오면 이 다 있는 거랑 뭐 같은 그런 그죠? 그런 쪽으로. 그러니까 뭐냐면 예. 지금 요게 뭐냐면 경계가 없는 거야. 경계가 없는데 그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피부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 세상하고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닌 것이 뭐 이런 거거든. 그래서 이 오픈셋이라는 걸 이렇게 묘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막 1 뭐 이렇게 오픈셋이라면 예를 들어 1하고 이렇게 하면 1만 있는 게 아니고 1 바로 옆에 뭐가 있어. 뭐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. 그래서 그거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픈셋 요 단위로 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루거든. 엄마는 하나도 몰랐겠지, 그죠? 그냥 수학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.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 그 함수 해석학 이렇게 다룰 때 함수에서 실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 저것처럼.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것처럼 저 극한 개념을 해서 그냥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막 써요. 근데 실제적으로 저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실수 해석학 보면 그 실수 말 그대로 실수를 설명하는 책이야. 그게 책 한 권 분량이야. 그게 줄여서 한 권 분량인데 예, 그만큼 양이 많아요. 저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정도 뭐냐면 1 바로 옆에 수가 있긴 있는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 수와 수 사이에는 수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바로 옆에 뭐 문자로 이렇게 다루기 힘들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극한적 개념을 도입했다. 한없이 그 옆에 다가가는다. 그렇게 그 바로 옆에 있는 놈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이거지. 그죠? 이해는 가나?